탁 트이신 분들은 올해는 토화살을 조심해서 바람피는 여자나 바람피는 남자나 서로서로 바람을 자제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아니면 환재 구설이 있어 쇠고랑찰 일이 있고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이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닭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축년에는 진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진급이 잘 될 것이고 바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이 트는 것을 꼭 기호하고 소리내어 이르니 시간도 잘 알리고 세상살이의 시작의 소리를 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날개가 있어서 바람을 많이 피우니 탁 뒤이신 분들은 올해는 토화살을 조심해서 바람피는 여자나 바람피는 남자나 서로서로 바람을 자제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아니면 환재 구설이 있어 쇠고랑찰 일이 있고 남의 눈에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이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모의를 해쳐서 버리는 성격이니 손실도 많아 재물풍파, 인간풍파가 올해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섬세하고 성격이 급하여 큰 소리를 내니 성질은 함부로 부리지 말며 지혜롭고 영리한 그대로 내 주인을 알아보고 알과 새끼를 많이 번식하여 인생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익한 역할을 하는 닭이라고 보니 올해 신축년에 닭띠신 분들은 이 말을 명심해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하면 가정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11월 자월에 자유가 되니 팥살이며 11월 추운 겨울 모의가 없으면 한탄하지 말고 소밥통에 남은 곡식 찌꺼기나 먹으니 유축은 단합이 됩니다. 또 다풍이 되기도 하죠. 1월 2월은 공군하나 12정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정년을 하게 된다면 내 구설에 올 확률이 많으니 4월달에 그 기운을 가지고 활기차게 하게 되면 4월에 운세가 열리는 경우가 많으니 1, 2월에 뭔가를 투자하시려면 해서 4월달에 그것을 결실을 지을 것이니 명심하십시오. 사유축 삼합이라고도 하죠. 인유는 원인살이 되고 서로 불평불만이 많으니 닭띠이신 분들은 수족에 흉터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올 신축년에는 흉터를 갖지 않게 달라고 스스로 주의를 살피면서 노동자는 더욱더 노동 현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며 사업자 또한 내가 넘어져서 사고 수가 많을 수가 있으니 몸에 흉터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살피시면서 살으십시오. 올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 없이 올해를 잘 넘어가기를 닭띠신 분들에게 당부 또 당부드리며 가정에 행복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